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1952년 가을에 중공군을 상대로 펼친 폭찹 고지 전투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폭찹 고지는 철원과 연천 근처에 자리한 철의 산각지에 있는 해발 300m가량의 나지막한 언덕입니다. 이 언덕을 두고 유엔 연합군과 중공군은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태국군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지켜냈습니다. 작은 체구였던 태국 군인들이 호랑이처럼 무섭게 싸운다는 의미로 리틀 타이거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한국전 참전을 결정한 나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함께 한국전쟁에 육해 공군을 모두 지원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방콕 동부 촌부리주에 있는 21연대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부대로 현재는 태국 왕실 근위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21연대는 여전히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고 한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태권도 수업이 열렸습니다. 제태국 한인사범연합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태국군을 기리며 태권도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의 군인들을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또 저희들이 한국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대를 태권도 재능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이 편약 nói đây nằm theo hành độ mà trái phực xóm hay còn lòng hồn đã bị thủ pháp thi đi là lang cái thế khảnh lạng học đôi mi kila thì hồn độ bên tôi chưa hoàn thành hẳn lắm. 한국 전쟁과의 인연이 있는 부대인 만큼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배우며 역사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포천의 태국군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와 똑같이 생긴 참전비가 있는데요. 리틀 타이거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험난한 상황에서 격투를 벌인 선배 용사들의 이야기는 21연대원들에겐 평생 잊지 못할 자부심입니다. 한국전쟁 71주년. 21연대는 참전 용사들이 떨친 용맹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너무나 당연해서 우린 때때로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아온 건 아닐까요? 한반도의 평화 수호를 위해 오롯이 젊은 날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의 피와 땀. 그들의 헌신과 희생, 이름을 기억하며 호국 영웅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